안녕하세요. 저는 유정렬이고요. 인터넷상에서는 날밤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아마존 웹서비스 사용자 모임에서 종종 목격이 되고 현재는 베스핀 글로벌에서 월급 도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콥스를 활용한 아마존 웹서비스 기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운영 및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국내 최대 클라우드 커뮤니티를 혹시 아시나요? 총 회원수가 15,000명 이상이고요. 오늘 확인했더니 15,500명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연간 모임 횟수는 100회 이상, 소모임이 20개 이상이 운영 중입니다. 네. 바로 아마존 웹서비스 한국 사용자 모임이고요. 네. 저희 모임은 아마존 웹서비스 사용자들 간의 정보 교류를 위한 모임이고요. 주제별, 지역별로 다양한 소원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아키텍처, 자격증, 컨테이너, 데이터 사이언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리스 소모임이 있고요. 지역별로는 강남 비기너, 구로 디지털, 판교 소모임이 있습니다. 정기 소모임뿐만 아니라 해외 유저 그룹과의 교류 활동 및 커뮤니티 데이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요. 올해 1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리인벤트도 방문 예정입니다. 그리고 4주 전부터 핸즈온 랩을 2주에 한 번씩 열고 있는데요. 현재 컨테이너 핸즈온이 2회차까지 진행이 되었고 바로 내일 서버레스 1회차 핸즈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컨테이너 3회차, 서버레스 2회차, 3회차, 그리고 데이터 분석 핸즈온이 2회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아래 링크를 통해서 슬랙과 페북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쿠버네티스는 네, 앞에 분이 너무도 잘 설명해 주셨죠. 컨테이너 작업을 자동화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이고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은 컨테이너 배치를 최적화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드를 디플로이하고 디플로이한 파드를 디스커버리하고 그 찾은 파드를 로드 밸런싱하고 사용량에 따라 스케일링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리커버리를 수행합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현재 마스터와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창기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렸기 때문에 마스터는 마스터 노드, 노드는 워커 노드 혹은 미니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 한 개의 마스터와 두 개의 노드로 구성된 클러스터고요. 마스터에서 API 서버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컨트롤러 매니저와 스케줄러로 노드의 객체를 관리합니다. 개발자 혹은 운영자는 쿠베 CTL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노드는 디플로이먼트에 의해서 한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파드로 감싸져서 배포되게 됩니다. 서비스를 통하여 파드를 디스커버리하고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고요. 쿠베 프록시와 인글래스 설정에 따라 외부로 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을 통해서 외부 혹은 내부의 볼륨을 마운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설정을 저장하는 컨피그 맵, 암호화 키 같은 정보를 저장하는 시크리트 혹은 서비스 어카운트, 롤 같은 자원들도 지원합니다. 이제 쿠버네티스를 아마존 웹서비스 위에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VPC, 서브넷,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트 테이블, 시큐리티 그룹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고요. 마스터와 노드로 사용될 EC2 인스턴스를 생성해야 하고요.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었으니 ELB도 연결해야 하고요. 생성된 각 인스턴스에 도커, 쿠블렛, 쿠베 어드민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드가 마스터 노드에 조인해야 정상적으로 클러스터가 동작되게 됩니다. 네, 할 일이 너무도 많죠. 네, 반응이 없으시군요. 그래서 콥스라는 프로젝트가 생기게 되었고요. 쿠버네티스의 공식 하위 프로젝트고 콥스는 쿠버네티스 오퍼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간단한 명령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아마존 웹서비스 상에서 구성할 수 있고요. 콥스로 생성 명령을 내리고 10분이면 클러스터가 생성 완료가 됩니다. 현재 콥스는 아마존 웹서비스는 공식 지원 상태이고 GCP는 베타 지원 상태입니다.
쿱스로 아마존 클라우드에 생성한 클러스터고요. VPC 서브넷,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트 테이블, 서비스 시큐리티 그룹은 자동으로 생성해 줄 거고요. 마스터 노드에서 사용할 AIM 롤도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그룹으로 EC2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마스터와 노드를 각각 구성해 줄 거고요. 라우트 53과 EAB를 통해서 외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EBS를 마운트해서 퍼시선트 볼륨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아마존 웹서비스 EKS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GA로 풀렸죠.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포 쿠버네티스 약자이고 아마존 웹서비스의 쿠버네티스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에서 마스터로 관리해주고 우리는 노드만 관리하면 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리전은 버지니아와 오레곤 두 곳밖에 없는데요. 네, 현재는 두 곳이고요. GA로 풀렸을 때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메뉴가 너무 단순하고 설치가 조금 복잡했습니다. 매뉴얼하게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테라폼으로도 간단하게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제 오늘 세션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좀 전에 이제 아론님이 어제 저녁에 아키텍처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 그것은 쉽게 EKS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툴을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그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EKS CTL이라는 툴입니다. 네, 해당 툴로 클러스터를 만들면 콥스만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다만 서울 리전은 좀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EKS 클러스터를 보면 조금 전 콥스로 생성했던 구성과 거의 유사하고요. 아마존에서 그 마스터를 관리해줌으로 우리는 마스터를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스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가 없고요. 저기 어딘가에 API 서버가 있고 우리는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EKS는 기본적으로 3개의 마스터와 3개의 ETCD로 구성이 되고요. 사용량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케일이 늘어나도 해당 그 시간당 요금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아마존 웹서비스 위에 생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클러스터라는 어떤 빈 공간을 만들었고요. 프로젝트를 빌드해서 배포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젠킨스 X라는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젠킨스 X는 쿠버네티스를 위한 빌드 배포 플랫폼이고요. 자동화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GitOps라는 것을 사용해서 스테이징, 프로덕션 등 여러 환경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풀 리퀘스트를 보내면 빌드가 시작이 되고 프리뷰 환경 그때그때마다의 프리뷰 환경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테스터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링크도 달아줍니다. 그 PR의 코멘트로 이슈와 PR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죠. 이게 이제 전체 아주 간략한 네, 표현 플로우를 표현한 그림이고요. 젠킨스 X를 설치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스테이징, 프로덕션의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생기고요. 그리고 젠킨스와 넥서스, 도커 레지스트리, 햄 차트 뮤지엄 등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젠킨스 X 명령어를 통해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혹은 Node.js, 고랭, 루비, 파이썬 등 많은 다른 언어도 생성해서 빌드가 가능합니다. 기세 생성된 프로젝트를 개발자가 어떤 개발 브랜치를 통해서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능을 변경하고 풀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젠킨스 X는 기세에서 웹훅을 받아서 빌드를 시작해서 임시 버전을 프리뷰 환경에 배포합니다. 테스터는 프리뷰 환경에 배포된 주소로 이동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문제가 없을 때 그 PR을 머지하게 됩니다. 머지를 하면 다시 젠킨스 X가 빌드를 시작해서 버전을 할당하게 됩니다. 정식 버전을 할당하게 되고 그 할당된 버전을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하게 됩니다.
이때 컨테이너 이미지는 내장된 도커 레지스트리 그리고 버전은 헬름 차트 뮤지엄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테스터는 스테이징 환경에 배포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이상이 없으면 Jenkins X 명령을 통해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 프리뷰 환경을 제외한 각 환경마다 Git 레파지토리가 생성이 되고요. 어플리케이션과 버전을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GitOps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배포된 버전이 롤백이 필요하면 Jenkins 명령을 통해서 이전 버전을 다시 배포하거나 그 PR에서 머지를 했던 그 각 인바이러먼트의 PR을 리버트를 하면 기존 버전으로 롤백이 되게 됩니다. 네,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Kubernetes 클러스터와 빌드 배포 파이프라인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직접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을 직접 실습하고 싶으시다면 오후 핸즈온 워크숍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룸 E2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100의 크레딧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조금 빨리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번 방금 전 분이 하셨듯이 저도 살짝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거를 띄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선 질문부터. 여기 콥스 명령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하도록 하고요. 마스터 사이즈는 M4 라지에 노드 사이즈는 M4X 라지 카운트는 두 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되고요. 생성 완료된 뒤에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클러스터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마스터가 하나가 있고 노드가 두 개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붙었고 이제 레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그레스 엔진엑스를 설치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메인인 날밤.com을 사용해서 모든 apps.날밤.com을 이쪽 인그레스 컨트롤러 쪽으로 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 있는 그 SSL 인증서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실행 어플라이를 하면 ingress 컨트롤러가 생성이 되고요. 네, ELB를 획득해서 그리고 날밤.com의 호스티드 존 아이디를 획득하고 해당 도메인 네, 여기 제가 어떤 템플, 그, 라우트 53의 어떤 특정 레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JSON인데요. 이 안에서 이제 각 위에서 획득한 내용들을 바꿔서 적용하게 되면 제 도메인이 생성된 ELB 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SSL 인증서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시보드를 생성하고요. 대시보드와 함께 대시보드를 만들 때 대시보드를 접속하기 위한 서비스 어카운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어카운트를 클러스터 어드민 권한을 주고요. 생성된 그 어카운트에 대한 토큰을 한번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보면 노드 포트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힙서도 생성해줬습니다. 그 대시보드는 웹 UI로 된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웹 UI이고요. 힙스터는 CPU와 메모리 상태를 노드와 각 파드를 조회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베 시스템이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생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와 인그레스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네, 여기 kubernetes-apps.nalbam.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생성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화면이고 CPU와 메모리 전체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들도 확인할 수 있고 클러스터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고 노드가 3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스터와 이제 노드 2개겠죠. 그리고 디폴트의 정보를 보게 되면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의 CPU와 메모리 정보고요. 지금 인터넷이 잠시만요. 위에 주소에서 보시다시피 SSL 인증서를 연결했기 때문에 HTTPS가 파란불로 뜬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카피해뒀던 토큰을 붙여넣고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의 CPU와 메모리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올라와 있는 디플로이먼트와 파드 7개가 떠 있고요. 디플로이먼트는 현재 제가 샘플 스프링, 샘플 노드, 샘플 웹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파드별로 CPU와 메모리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먼저 올려놨던 샘플 스프링.app nalbam.com도 이제 HTTPS 적용돼서 보이고 있고요. 샘플 웹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이런 YAML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참고로 여기에 이제 인그레스 설정이 들어있죠. Kubernetes 대시보드 apps nalbam.com을 선언해주셨고요. 패스 루트로 들어오면 이쪽 이제 서비스를 바라보도록 하고 여기 서비스 설정이 있고 네, 여기서 이렇게 인그레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인그레스 엔진X에서는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기본 문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변경한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을 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SSL 인증서 영역으로 대체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도메인을 통해서 이쪽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각 노드로 로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현재 구성하신 설정으로 저희가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할까요? 현재 여기서 그 EC2를 사용하는 비용만 지불하시면 될 겁니다. 더 이상 추가 금액은 없을 거고요. EKS를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EKS 클러스터는 시간당 $0.2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150시간 정도 돌렸는데 $30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접속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없었는데. 네. 이제부터 생겼는데 좀 불편한데, 토큰을 관리하실 때 그냥 따로 또 파일에 복사해서 그렇게 쓰시나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이제 컨피그 맵이나 시크릿을 사용해서 그쪽에 있는 거를 넘겨주겠죠. 지금은 일단 이런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롤을 부여한 다음에 이 그걸 로그인 토큰을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연해 드린 거고요. 질문 또 없으신가요? 네, 질문 혹시 더 있으신가요? 오후 워크숍에 오시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그 JX 안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쪽 부분은 패스하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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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한국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마스터를 컨트롤 하는 거가 제가 만약에 구성하게 된다면 EKS가 한국 서울 리전에 나온다면 저는 EKS 선택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스터가 사용량에 따라서 오토 스케일링이 되거든요. 그래도 금액이 계속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금액적으로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 어떤 ETCD나 마스터의 이제 뭐 다운에 대한 영향도 믿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